오늘 새벽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저는 오늘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림자가 거치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말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까지 돌아가서 성경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썼을 때 그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이제 롯을 구한 다음에 이제 돌아올 때 일어난 일인데요.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에 보면 전쟁에서 승리한 후 아브람이 살렘의 왕 멜기세덱이라는 자에게 와서 그에게 십일조를 바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보니까 창세기 14장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되었던 멜기세덱이라는 자에게 아브라함이 십일조를 바치고 또 아브라함에게 이 멜기세덱이라는 자는 이 제사장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축복을 한후 사라집니다. 혹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볼 수가 없는데, 자, 이 이야기가 왜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냐면,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이 이 멜기세덱의 역할을 계승하는 후임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멜기세덱이 누구인가? 우리가 봤듯이 그는 살렘이라는 곳의 왕,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창세기 14장에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그 책무를 이어받은 자라면 예수님 또한 우리의 왕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배경 지식이 있어야 오늘 말씀에 깊이 있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전해드린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가 이것을 더 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멜기세덱 이야기와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역할을 계승하는 이 후임자라는 이 진리가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리의 그림자밖에 보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그 자체, 진리의 빛그 자체가 왔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이라는 틀 안에서 늘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우리 모두 다잘 아시다시피 이 율법은 레위인의 후손, 레위인의 후손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이제 모세와 또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한 뒤에 시내산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 체계 안에서 이제 제사장 제도가 만들어져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 우리가 아까 봤듯이 멜기세덱의 계승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멜기세덱이란 자는 율법이 주어지기 이미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진짜 따지자고 하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율법보다 이미 수백 년 전에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했던 아브라함의 자손은 멜기세덱의 그쪽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에 붙어 있는 자들이 진짜가 아니라 율법보다 수백 년 전에 왔던 멜기세덱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진짜라고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는 임시방편으로 율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지만, 이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후손으로서, 멜기세덱의 그 역할을 계승하는 자로서 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율법은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은 임시방편이었고, 모세와 시내산에서 주어진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 체계 아래 있었던 레위 지파, 그 제사장들 역할도 멜기세덱의 계승자가 오면서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것입니다. 자, 쉬운 말로 하자면 율법은 이제 가고 이제 진짜가 나타난 것이죠. 그림자는 거치고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오시면 오늘 본문 말씀의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어떠한 대제사장이냐? 바로 멜기세덱의 그 역할을 계승하는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율법, 레위인들, 제사장들, 이런 것들은 다 사람의 역할이고 사람의 힘으로 뭔가 하려는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대제사장이죠. 그리고 레위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을 계승하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레위의 그 율법 안에서 이렇게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율법보다 훨씬 더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었던 그 멜기세덱이라는 자의 역할을 계승하는 진정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을 이렇게 이어가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율법, 사람의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사람이 형용할 수도 없고 사람의 능력을 훨씬 더 벗어난 초월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사장으로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통해서 진리의 빛의 그림자 정도를 봤다면, 우리는 이제 멜기세덱의 계승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으므로 진정한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진정한 제사장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정말로 진리의 빛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날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며,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예수님이 어떤 역할로 오셨는가,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오신 것인가, 묵상하시면서 정말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고 소망을 품으며 오늘 하루를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